안녕하세요. 우와. 많은 분들이 그 멘션을 보니까 오늘 방송하는 게 락키인 줄 알았나 봐요. 사실 저였습니다. 저번에 사나가 한 방송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사나 어땠어요, 사나? 그랬구나. 좋았어요. 요즘 사나가 그래도 나름 잘했나 보네, 사나가 말을. 저는 오늘 무슨 방송을 할까요? 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방송을 해서도 너무 행복하지만 제가 오늘 하려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아마 사람이 살면서 느껴야 될 감정들 중에 하나죠. 매일 느끼고 있어요, 우린 그 감정을. 야! 잠시만요! 누구야? 누구야, 이 댓글? 저는 지금 바로 왔다 왔어. 저는 지금 여기 3층이에요. 저희 판타지오 본사 건물 3층입니다. 이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벌써 왔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야 되지? 됐다. 이렇게만 보이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와, 왔다. 좋아요. 저는 오늘 치킨 먹방 할 거예요. 와우, 이럴 수가. 내가 치킨을 먹다니. 안 돼, 제가 사실 이 정도면 되겠죠? 제가 사실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또막 밥을 먹기엔 그렇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요깃거리만 채우려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제가. 네. 메뉴는 간장이랑 양념치킨이고요. 저는 간장치킨을 가장 좋아해요. 그럼 저 진짜 배고팠어요. 오늘 이제 다른 멤버들은 샵을 갔어요. 머리 염색하고 자르려고 갔는데, 어휴. 근데, 손을 닦아야 돼. 잠시만요, 저손 닦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손도 닦고 왔으니까,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번 앨범, 머리 색깔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머리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를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약간 갈색처럼 보이지만 이제 자연광에 닿으면 약간 붉은 갈색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바로 이제 너무 떨린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처음에 다리부터 먹어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주간 아이돌 보셨어요? 아, 맞아요. 저희 주간 아이돌에 이렇게 출연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가 리얼리티 방송을 하긴 했었지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선배님들과 같이 하는 자리는 뭔가 되게 뭔가 이게 선뜻 다가가기도 어려웠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나가면 더 잘해야죠. 진짜. 이게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날개가 제일 좋아요.
다리도 좋은데 이 날개가 이 부분이 말이죠. 약간 좀 감질맛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데 너무 적어요. 봐봐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붙어있다 이게 떨어지면 이게 날개인데. 아, 멤버들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나 봐요. 저희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 진짜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되거든요. 오, 뭐야? 와요. 형밥 먹었어요? 안 먹었지. 와우. 자, 여러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강아, 진진이 형. 나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 별로 안 많이 많이 아니야, 먹었. 윤 많이 먹은 거 있어. 빨리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빨리. 언니 형 머리 색깔 예쁘다. 오늘 염색하고 바로 왔거든. 뭐야? 쟤도 왔어요? 먹방 시작. 먹방 하면 또 아침. 뭐에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기와 밥. 그냥 그거밖에 안 먹어요. 저는 야채 먹고 왔네요. 김치도 야채야? 김치 볶음 김치인데. 네, 볶음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그 두부 싸서 먹고. 제가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편식쟁이, 편식쟁이. 편식이 아니라 두부는 말이야. 매우 좋은 음식이지만 나한테 맞지 않아. 아, 자, 자, 두부, 두부 위에 김치. 아, 두부의 김치는 별로야. 고기의 김치가 아니지. 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왜 주는데 먹지를 못해. 아아, 그럼 제가 대신 먹어줄게요. 자, 자, 너 거부해. 거부하면 안 돼. 딴 걸 추가해줘. 내 나에 대한 사랑이 이거밖에 안 돼요. 통째를 줄까 이거? 아니, 내가 진짜 풍부하게 해줄게. 있어요. 아, 크다 이거.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좀 먹지. 아, 야, 나, 나 손이 지랄 것 같아. 지랄 것 같아. 아, 지지. 하려고 그냥. 크게요. 와, 이 진짜 크다.